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6th of November 2024, Wednesday. This time I'm going to talk about 제우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세정 장비 업체고요. 특히 HBM에서도 세정 장비에 많이 쓰이고 있고, 그다음에 산업용 로봇도 해서 미래 성장 동력이 나쁘지는 않고, 다만 이제 세정 장비가 이제 웹 세정 장비가 있고 드라이 세정 장비가 있는데, 고단화될수록 이제 드라이 세정 장비로 나가고 있는데, 제우스는 아직 웹 세정 장비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어서 경제적 혜자가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뭐 어느 정도 탄탄하기는 한데요. 그래서 제우스가 앞으로 세정 장비 쪽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 그리고 로봇 쪽에서 또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 이게 이제 중기적인 포인트로 좀 보시면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매출은 지금 작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많이 줄었다가 올해는 많이 회복되는 모양새고요. 작년에 매출이 4,029억에 영업이익이 71억이었는데, 올해는 5,492억, 영업이익도 606억, 그래서 좀 회복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부채 비율도 81.18로 작년 기준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고요. 3개월치 주가 흐름을 보면 지금 11,300원에서 15,000원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고, 오늘 오전에는 13,700원으로 0.74% 올랐고요. 지난 몇 년치 주가 흐름을 보면 한 5,000원 하던 주식이 2024년에 한 2만원까지 올라가서 4배거가 났고, 2만원까지 올라간 다음에 13,700원이니까 한 30%에서 40% 정도 지금 조정을 받은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거의 바닥은 조금 형성한 것으로 보고, 앞으로는 천천히 그래도 조금 우상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세정 장비라는 게, 우리가 예를 들면 사람으로 치면 매 순간마다 목욕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뭐 아침 먹고 목욕하고 점심 먹고 목욕하고. 근데 이제 반도체는 워낙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모든 그 전공정에서 과정마다 그런 세정이 필요하고, 최근에는 후공정 쪽에서도 점점 세정 횟수가 늘어나고 있어서, 그런 면으로 볼 때는 지금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얘기했던 것을 참조하셔서 여러분이 충분하게 리서치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이제 시총 1위를 좀 달성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앞으로 지금 이제 앞으로 최소한 2, 3년 동안은 계속적으로 그 글로벌 빅테크들이 좀 투자를 할 거라고 봐서, 예를 들면 만약에 3년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앞으로 그러면 보통 1년 정도 선반영 하니까 앞으로도 2년 정도는 엔비디아 주가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다만 단기적으로 급등했으니까 좀 중간중간에 조정은 있을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3년 이후에 어떻게 될 거냐, 요거는 또 2년 지난 시점에서 여러 가지 AI가 더 수명이 길어지면서 좀더 투자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또그 정도에서 투자 규모가 조금 축소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 1년이고 2년 후쯤에 다시 한번 엔비디아의 상황을 좀 봐야 될것 같다. 엔비디아도 물론 또 다른 쪽으로도 성장 동력을 계속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그게 원활하게 될지는 좀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가 머스크가 이제 도널드 트럼프를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데, 트럼프가 되면 뭐 당연히 수혜가 많을 거고, 해리스가 당선된다 그래도 뭐 전기차 이쪽은 계속 2차 전지 쪽은 해리스 쪽은 많이 육성하는 쪽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의 여러 가지 미래 성장 동력을 봤을 때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팔란티어가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팔란티어가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해서 좀 급등을 했는데요. 물론 지금 포가 굉장히 높습니다만, 기업 자체는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 다만 지금 단기적으로 좀 너무 급등을 해서 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는 조금 더 여러분이 리서치해 보시고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SK 하이닉스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T15도 이제 공급 다변화를 하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 ASMPT하고 한화정밀기계. 한화정밀기계도 전사적으로 지금 이쪽에 마진이 높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모습이고, 다만 아직까지는 한미반도체하고 기술 격차가 꽤 있기 때문에, 좀,
한미 반도체의 강세는 앞으로도 당분간 유지될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론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이제 12단까지는 TC본드로 가는데 16단부터는 지금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간다 그래요. 그래서 한미 반도체하고 하나 정밀 기계도 그쪽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드디어 이제 그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되면서 속속 이제 공개가 되고 있는데 어찌됐든 마지막 지금 조사한 거에 따르면 그 영국의 그 유명한 언론사에서 좀 조사를 했는데 해리스가 조금 앞서는 걸로 7지 경합지 중에서 4군데 해리스가 앞서고 2군데는 경합, 1군데는 트럼프가 앞서서 해리스가 당선 가능성이 조금 높은 걸로 그렇게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뭐 워낙 변수들이 많아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김건희 특검법 세 번째 안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목요일 날그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크게 기대는 안 하고 있어요. 특히 본인의 치적을 자랑한다든지 이런 말이 나오는 순간 굉장히 한 역효과가 나올 것 같고 다만 김건희 여사가 어느 정도까지 활동을 해야 되는지 뭐 그다음에 이제 명태균에 대해서 뭐 끝장 토론을 한다 그러는데 뭐 질문다운 질문을 할 기자를 별로 섭외를 안할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말은 끝장 토론이지만 뭐큰 임팩트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 지금 윤수일 예전에 아파트 부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와서 지금 로제하고 브루노 마스가 지금 아파트가 중독성이 굉장히 강하다 이러면서 칭찬을 하는 그런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에서 시사 이슈는 마치고요. 궁금한 종목 있으면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여긴 용인수지니까 탁구, 재테크, 영어 회화 관심 있으신 분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